이게 훈련이야 사람 잡는 거야. 씨. 내 말이. 근데 참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렇게 굴러도 죽지 않는다는 거 말이야. 딱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 주목! 주목! 날씨도 쌀쌀한데 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온수 샤워를 실시한다. 온수 샤워? 온수 나오는 시간과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씻는다.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군대에 온 후 우린 그동안 당연한 듯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야. 그러게요. 좋아. 야, 온수 샤워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따가운 문제를 바빠. 응? 그럼 어디 한번 헹궈 볼까? 와. 찬물이야 찬물. 또 완전 얼음물. 이번에 아저씨 뭐 하고 있어? 온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온수 나오는 양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온수 나온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닦으라고 했잖아. 그래도 조금만. 온수 끝. 샤워 끝내고 나오는데 앞으로 1분. 실시. 실시. 아니 뭔 놈의 온수를 1분만 했구나. 우리가 무슨 컵라면이야? 아이 그러게. 아예 나온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씨. 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무슨 냄새야? 마, 네 안 씻나? 네 여자도 아실 거지. 그저께도. 미안. 사실 내가 비누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똥배탈 씨. 미안. 어 오지 마 오지 마. 야 너 말 좀 하지 말래 진짜. 저기 진정하. 하지만 그 더러운 녀석에게 그런 행운이 일어날 거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아, 뭐야 또?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동기야, 앞이 안 보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눈이 안 떠져. 엄마, 손 좀 치워봐. 이게 뭐야? 설마, 설마 이거 눈곱이야? 어? 야, 봐봐. 눈곱 맞네. 루비다스가 씨. 일로 와봐. 아, 떨어져. 야, 네 눈이 와 일로. 내 눈이 왜? 와, 완전 새빨갛다니. 혹시 눈병 아닌가? 어? 뭐야 이거? 이거 아폴로 눈병인데. 이거 전염성이 아주 강한 눈병이니까 다 나을 때까지 격리 조치 시켜. 격리 조치요? 얼른, 얼른. 저기 나 혼자 이거 무서운데. 에이, 조기님 저 어떡하죠? 가까우지 마. 예? 쳐다보지도 마. 그럼 나 어떻게? 저 선생님. 에이, 여기 여기 있어. 넘을 수 있다니까. 김동현 물건을 절대 만지지 않는다.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안 씻더만. 벌 받아. 드럼 잤어. 뭐 하고 있어? 다들 환복하고 교육집 앞에.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정신! 동의! 정신줄 사이 놓고 왔지? 아닙니다! 제식 교육을 몇 번 해야 돼? 아프게! 정신! 동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하나, 둘! 고생했다! 10분간 휴식! 시청하세요! 뭐야. 뭐야. 아유, 죽겠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해도 해도 난 1초도 더 일을 못 산다. 난 훈련만 그만 받을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어. 얘들아, 얘들아, 준혁이 형, 형. 동현아. 동지. 눈 아픈 건 좀 어때? 많이 힘들지? 힘들진 않은데
아무것도 안 시켜줘서 좀 지루하기는 해. 뭐 지루해? 에이, 여기가 먹고 자는 게 일이라서. 아, 근데 하도 잤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네. 아이고, 수고드려요. 지루한 게 뭐지? 무시 끝! 집합! 집합! 아우, 다리! 젠장. 눈병 걸리니까 훈련서부터 조교 잔소리까지 몽땅 열애잖아. 그러니까 내도 눈병이나 걸릴걸. 잠깐. 와. 그럼 우리도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눈병. 어떻게? 아까 로보캅이 눈병 옮길 수 있다고 동현이 관물 때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 아마. 젠장. 왜 눈병이 안 걸리는 거야, 왜? 같은 거 먹고 싸고 하는데 씨. 어떤 놈은 걸리고 어떤 놈은 안 걸리고. 대체 그 놈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대체 뭐냐고? 아, 맞다. 다른 게 있어. 뭔데? 동현인. 아니, 진짜나. 걸리고 싶었다. 아폴로 눈병이 미치도록 걸리고 싶었다.